안녕하십니까, 1위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비오는 날 견디나시를 하러 왔습니다. 이게 도시에서는 비오는 날에 이거 밖을 나가지 못해요. 비가 너무 많이 오지만, 하지만 시골에서는 비오는 날에 밖으로 나가야 된다. 왜? 물고기가 잘 잡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견디낚시를 통해서 어떤 물고기가 잡히는지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시작하기 전에 채비를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1위TV는 많은 걸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간단한 채비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양한 어종을 만날 수 있는지, 이게 관건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줄 같은 경우에는 약 150m 정도를 제가 감아놨어요. 너무 많은 거예요. 한 50m만 감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낚싯바늘은 그냥 피라미 낚시 전용 바늘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따로 추나 뭐 뜨게 하는 부력을 이용해 스티로폼을 따로 달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구더기를 이용해서 무게를 맞춰주는데, 일단 보통적으로 3개에서 한 4개가 가장 보편적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물살이 좀 있는 곳에서는 6개까지 껴서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한 5개에서 한 6개 정도 껴서 낚시를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히트! 시작하자마자 물고기가 무너졌습니다. 자, 지금 사이즈를 좀 잡은 것 같아요. 이야. 엄청 미니미니한 우리 달견이 친구가 무너졌습니다. 요렇게처럼 비가 올 때는 이런 물고기들이 경계심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아주 넙죽넙죽 잘 잡아다 먹어요. 그리고 이런 구더기 같은 경우에는 한번 사용하면 잡히면 물속에다 흘려주시면 돼요. 왜냐면 또 이런 거 먹다 보면 또 많은 물고기들이 올라오거든요. 이런 재미가 있습니다. 히트 같은데요? 히트 같은데 좀 사이즈가 작은 것 같습니다. 오! 너무 작다 애들이. 정말 작습니다 여기는. 작은 물고기들이요. 근데 이렇게 작아도 이렇게 큰 걸 물어줘요. 지금 활성도가 굉장합니다. 비가 와서 그런지. 히트. 아니 여기 물고기들은 먹이 활동이 엄청 강력한 것 같아요. 요만한데 엄청 작아요. 제가 지금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요. 여기 뒤에 가족분들이 놀러 오셨나 봐요.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거기다가 돌멩이를 던지고 있어요. 아, 큰일 났네.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물고기를 잡을 수 없고 일단 제가 장소를 옮겨야겠죠. 그래서 이 물고기 잡는 분들도 항상 공감 가실 거예요.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밑에다 돌멩이를 던지면 물고기가 안 물어요. 아, 그래서 오늘은 왠지 여기서 끝날 것 같네요. 저기 가족분들이 놀러 오셨는데 물고기 잡고 있었는데 돌멩이를 겁나 던지고 있어요. 아무튼 저만 쓰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피라미 3마리 4마리만 잡고 피라미 작은 거 3마리 한 4마리 정도밖에 못 잡았는데, 오늘은 그냥 채비 설명, 그리고 물고기가 비 올 때 많이 잡힌다, 이런 걸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1위TV였고요.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우리 악동 꼬마들이 돌멩이를 열심히 던져줬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1위TV였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1위. 여러분들 설마 제가 여기서 끝내겠습니까? 여기서 끝내면 1위TV가 아닙니다. 네, 새로운 포인트에 왔고요. 아이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다 이해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물놀이 오면 신나면 그럴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 댓글로 그런 거 뭐라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포인트에서 새로운 물고기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트인 것 같은데요? 아, 이번에도 작은 녀석들이 이러신 것 같아요. 어, 힘들 쓴다. 반응이 심하군. 자. 오. 오. 저항이 상당합니다. 예사롭지 않은데? 오. 이야. 올라온다, 올라. 이야. 사이즈 좋은 갈견입니다. 아, 손바닥만 하네요. 오, 히트. 우와. 와, 사이즈 큽니다, 여러분들. 야. 힘이 제대로 들어갔어요. 오, 떨어질 것 같아. 뭐야. 오. 야. 우와. 야. 우와. 와, 이거 보세요. 손바닥만. 우와. 야, 들어오지는데, 들어오지? 야, 이거 봐. 색깔 엄청 이쁘죠? 우와. 이거 봐. 야, 갑자기 힘이 이렇게 빡 당겨지는데, 어마어마한 녀석이 잡혔습니다. 진짜 엄청 커요. 색깔 봐요. 와. 무지개색, 무지개색. 야, 이거 보세요. 오오. 야,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야, 엄청 큽니다. 야, 이거 보시면 입술에 빨간색이 있어요, 빨간색. 야, 색깔 엄청 이쁘다. 우와. 뭐야, 이 귀여운 피라미 뭐야. 야, 이건 사이즈가 작은데 저항이 심한 녀석이네요. 어, 피라미입니다, 피라미. 피라미가 잡힌 녀석입니다, 피라미. 네. 이야, 갈견이 한 마리. 어, 힘 좀 씁니다, 여러분들. 어, 콕 들어가다, 콕 들어가. 오호호. 사이즈가 제법 괜찮은 우리 갈견이 친구입니다. 키리. 여러분들하고 오늘 견제 낚시를 해봤는데요. 요만한 아기 물고기도 많이 덤비지만 손바닥만한 커다란 물고기도 많이 물어주는 것 같습니다. 와, 정말 날씨가 이렇게 비가 올락말락 할 때 물고기가 정말 잘 무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리TV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